속에서 한이 지나갔고 뽑을 때가 됐는데도 안 뽑아가지고 오호 배추가 이제 상하네. 아 진작 뽑았을걸. 이거 보실래요? 배추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속에 앉았어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예. 노랗게 속에 앉았잖아요. 이봐. 중간에 배추가 썩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발라냈어요. 배추가 저기 뽑을 때가 넘어가지고 배추가 썩었어요. 썩었어. 그것도 한이 지난 거지. 저 구독자님들 배추가 한이 지났어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고 배추고 사람 늙으면은 별 볼 일 없듯이 이 배추도 늙었네. 뽑을 때가 지나서 저때 뽑았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안 했더니. 배추가 쫑이 생겼네. 배추 쫑 생긴 거 아시나요? 구독자님들 요게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쫑 생긴 거지. 이게 쫑 생긴 거 이게. 그래서 천상 포기지 못 담고 이렇게 다 잘라야겠네. 야 그때 봄에 심어가지고 이 장마철에 먹게끔 이게 배추가 이렇게 심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이 배추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올해 처음 누가 이거 배추 모종을 100개 넘는 걸 한 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밭에다가 비닐 씌워갖고 심었는데 이제 이 배추 농사 여름 이게 봄 배추는 처음 길러봤죠. 그러는데 이게 장마철에 김장해서 넣어놓고 먹으면 딱 맞는 거네. 해마다 심어야겠네. 아 그렇구나. 사는 그거 그런 거 보느라고 사는 거지 뭐. 늙으면 뭔 재미가 있까? 손주 크고 애들 뭐 허해서 잘 되는 거 보고 그러는 거지 뭐. 늙으면 재미가 아무것도 없어. 아따 배추가 어쩌면 이렇게 노라니. 맛있게는 생겼는데 속이 쫑백였네. 아이 진짜 참. 한 일주일만 먼저 이놈 담았어도 쫑 안 되겠을 텐데. 에이 참. 이게 약 안 주고 배추 농사 이렇게 다 진 거예요. 소주 이렇게 분무기를 쳐가지고 그것도 딱 소주 분무기 두 번 치고요. 근데 요거 자주 치면은 사실 진딧물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더러 어떤 건 진딧물 있는 거 있네. 묻혀가지고 이렇게 어디세요? 이렇게 내가 몇 시간 있다가 이것을 담을 건지를 어느 정도 예산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게 이제 물기가 있어서 이제 소금이 내려가요. 소금이 내려가고 밑에는 소금 안 쳐도 돼요. 또 뒤집잖아요 자꾸. 구독자님들 김치 담는 거 쉽게 하세요. 쉽게 이물만 이렇게 건져서 가는 물만 가져도 더 물 안 묻어도 돼요. 자. 자. 돼요. 그러고서 좀 이따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자.
너무 짜게 절여도 못 먹어요. 억지로서 이러니까 막 소화가 다 안 되네. 이제 요게 양파 갈은 거예요. 이제 김치를 버무릴 거거든요. 김치를 버무릴 건데, 예. 김치를 버무릴 거예요. 김치를 버무릴 건데, 요거는 양파 갈은 거예요. 예. 양파. 양파 갈은 거요. 또, 요것은 마늘 갈은 거예요. 마늘. 예, 김치가 굉장히 많아요. 예, 요거는 마늘 갈은 거. 또, 무 갈은 거예요, 무. 이게 무를 갈았거든요? 자, 자, 이거는 무 갈은 거예요. 자, 요거는 대파 쓰는 거예요. 예, 요거는 대파. 요것도 대파, 저 연한 거 쓰는 거예요. 요. 뭐가 있어? 요거는 이제 대파 작은 거, 연한 거 쓰는 거예요. 요것은 무하고 당근하고 쓴 거예요. 무하고 당근.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고춧가루 얼마큼을 그냥. 그냥 대강 알아서 부어요. 그냥 이거 뭐 쬐끄만 것도 아니고 많이 하니까 그냥 구독자님들도 그냥 때깔 보고 남으세요. 때깔 보고 저는 이렇게 그냥 들어보여요. 그리고 요것은 액젓이요. 요거는 가자미 액젓이에요. 가자미 액젓. 자, 이렇게 가자미 액젓. 네. 생강이에요. 생강 냉동해 놓은 거 나온 거예요. 예, 요건 생강. 이제 조금 남았어요. 자, 이렇게 새우젓. 예, 이렇게 새우젓 넣고. 이거 작년 가을 김장한 새우젓이에요. 이거 작년 가을에 김장한 새우젓. 예, 요것은 저희가 밤풀이에요. 밤. 밤가루풀. 메시점 따라주세요. 그만, 그만 주세요. 그만큼만 부으면 돼요. 여기다 들어보여. 아, 엄청나게 많죠? 자, 이거 몇 숟갈, 몇 숟갈 하면은 이거 김치 못 담아요, 이거. 이렇게 많은 김치를 이렇게 몇 숟갈 몇 숟갈이 갖고 담을 수 있나? 이제 눈깔 양으로, 어? 눈대중 치는 거지. 장마철에 배추 장마져 봐. 열무가 막, 이 장비에 이그러져가지고, 이 다 삭어서 웃고,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배추를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이렇게 담으니. 참, 이런 날이 있네. 나도 서울도 다 사먹고 살았는데. 이런 날개씨. 네. 맛있네. 맛있다. 이야, 진짜 명품 김치네. 명품 김치요. 응? 이렇게 맛있는 김치들을. 응? 아이고, 명품 김치네. 회랑이 맛있어. 아, 조금만 이제 젓갈 조금만 더 넣으면 돼.
맛있어. 네, 이제 이거는 후추 갖다 놔. 이제 후추는 살살 해치고 이거 갖다 놔? 네. 이제 후추를 살살 헛치고서 통깨 좀 넣으라고. 통깨 꽤 봐도? 아니야, 반만 넣어. 그 통깨 단위야겠네. 보니까 통깨 단위에요. 통깨 즐거 단어 여기다 넣으세요. 옳지. 와, 나 참 맛있게 생겼네.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맛있게 생긴 거 맛있습니다. 김치 이만큼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아, 땀 엄청났네요. 그 땀 엄청났어요. 그러게, 이거 이제 김치 이렇게 담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넣고. 저희가 이제 이거 넣고 이제 버무리는 거 보셨죠? 구독자님들? 그렇게 버무리세요. 그렇게 하면 맛있어요. 저 버무리는 대로 버무리면 설탕도 안 넣고 그냥 매실 조금 넣고 그저 그 여러 가지 그렇게 무도 갈아서 넣고 양파도 갈아서 넣고 이렇게 예? 마늘도 갈아서 넣고 원래 마늘하고 생강하고는 갈아서 넣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무를 갈아서 넣고 양파를 갈아서 넣었어요. 그러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익으면. 그러게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오늘 밤도 행복하세요.